TBS에서 중계됐던 경기를 요모조모 살펴보는 송영주의 집중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사실 이제 김태룡 해설위원이 그 해외에 나갔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집중 분석을 잠깐 맡고 하고 있는데 네. 귀국했다고 해요. 근데 왜 안 와? 빨리 오세요! 왜냐면 송영주 위원이 지난주 잘했으면 위기감을 느껴서 빨리 왔을 텐데 저희들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천천히 가도 내 자리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바로 집중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죠. 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성남과 서울이 K리그 클래식 2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개막전에서 양팀 모두 0-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용수 감독과 박종원 감독은 사제 기간이면서 36살 차이가 나요. 네, 상당히 홈 개막전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박종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 또 최용수 감독은 3-5-2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 전반전은 다소 지루한 공방전이 되고 말았어요. 고명주 선수의 중거리 슈팅도 나오고 성남 세트피스 상에서의 슈팅도 나오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중거리 슈팅이나 세트피스에 의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이 있었지만 무언가 아기자기하게 공격을 만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에 양팀 모두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43분 바로 유민욱 선수의 슈팅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죠. 역습 뒤에서 고요한 선수의 전진 패스를 윤일록 선수가 돌아 들어가면서 판단했고 그리고 윤일록 선수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바로 왼발 슈팅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이 나왔지만은 박준혁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후반전이 되고 나서는 역시 성남 쪽에서는 바우지비아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동성 선수 밑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면서 문전 세도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바우지비아 선수가 운전 세도하는 과정에서 이창훈 선수에게 슈팅 기회가 왔고 이창훈 선수가 오른발로 발리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크게 벗어나긴 했지만 상당히 좋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측면 중앙 그러면서 슈팅까지 가는 장면이었죠. 자, 그리고 서울은 역시 측면 쪽에서 공격을 푸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에스쿠데로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인 활기를 좀 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측면에 있는 김치우와 중앙의 에스쿠데로가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김치우 선수의 슈팅이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김치우 선수의 슈팅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게가 완전히 실렸어요. 와, 네. 네, 원래 왼발이 좋은 선수인데 오른발로 지금 공격을 슈팅을 날렸네요. 네, 이 김치우 선수의 슈팅이 좋은 만큼 박준혁 골키퍼의 선방도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후반 25분 들어서 이제 김철호 선수의 중거리 슈팅 장면인데 이 장면은 슈팅보다 슈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세요. 일단은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 중앙에서 김동섭이 들어가면서 킬패스, 그리고 나서 김철호 선수의 중거리 슈팅이거든요. 이 과정이 너무나 좋으니까 벤치에 있던 박종원 감독이나 이상윤 코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만 슈팅의 정확도가 성남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이 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자, 후반 35분에도 바우지비아가 상당히 좋은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측면 쪽에서 낮고 빠른 크로스를 바우지비아가 슈팅하려고 몸을 날렸지만은 네, 발에 공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득점에 실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일단 역습 상황에서 김태환 선수의 측면 돌파 크로스는 굉장히 위력적이었죠. 네. 지금 서울의 지금 3백의 지금 양쪽 측면에 약간씩의 문제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측면 쪽에 빠르게 역습 상황에서는 문제를 좀 드러냈는데 서울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는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윤일록의 득점 찬스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측면 쪽에서의 크로스 그러면서 윤일록이 2선에서 들어가면서 가슴 트래핑 이후의 슈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템포 자체가 굉장히 빨리 갔고 슈팅 타이밍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떨어지는 볼을 발리 슈팅이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크로스바를 맞았어요.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골로 연결이 됐다면 서울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러면 제가 프리뷰에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일록 선수의 이 장면이 전 두고두고 아쉬웠어요. 네. 성남의 마지막 찬스네요. 네. 성남도 바우지비아 선수를 앞세워서 마지막까지 득점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 마지막 찬스에서 바우지비아 선수의 왼발 슈팅이 결국은 골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 팀은 0-0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고 양 팀 모두 K리그 2라운드까지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됐어요.